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봐도 대박이다. 난 지나면서 필리반 그러고 지났을 것 같아. 아니, 몰라 이거. 네. 50년대 영화를 우리 50년대 활동하시면 우리 아버지도. 네, 이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안시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버지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버지십니다. 진짜? 오 마이 갓. 한 평생을 대한 독립을 위해 바친 독립운동의 아버지 도산 안창호.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905년 항일운동단체 국립협회 창설, 1907년 비밀결사단체 신민의 조직, 1910년 미주한인 독립운동단체들을 대한인 국민회로 통합, 1913년 독립된 조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흥사단 설립,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항일운동의 결정적 순간엔 언제나 도산이 있었고, 그는 독립운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의 주권 침탈이 본격화되던 1905년, 도산은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의 이름을 필립으로 짓습니다. 반드시 필 설립. 이는 조국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도산 안창호의 강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아, 아까 거기 우체국 그거 봤는데 독립운동가 도산이라고 써 계시던데. 아, 나 싶어 진짜. 이렇게 중요한 날이 없어. 지금 예, 이곳은 코리아타 6가에 위치한 한 우체국입니다.